예,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제가 그 저번 동영상에서 이 전지를 대신할 거를 우리가 사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꿀게요. 전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보겠습니다. 좀더 편리하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이 뭐냐면, 자,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을 결합시켜주기 위한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그냥 플라스틱 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두 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두이노, 또 하나는 빵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요것을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빵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요걸 빵판. 영어로는 브레드 보드. 자, 브레드는 빵이란 뜻이죠. 예, 브레드 보드라고 하고 보통 한국에서는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죠? 자, 그런데 이 아두이노에 대한 사용법 말고 일단 이 빵판의 사용법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빵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 개의 구멍이 마치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구멍에는 요런 전선을 꽂을 수 있고, 또이 LED 같은 것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자 이렇게 덕지덕지 테이프를 붙여서 이 전선을 연결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선을 회로 그 LED와 전선, 또 LED와 모터,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할 때 이렇게 테이프로 하는 건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빵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 이 전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흘러 들어가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빵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기 빵판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제 거는 빨간색인데 다른 색깔의 빵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에서 잘안 보이는 게좀 아쉬워요, 저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A, B, C, D, E, F, G, H, I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빵판, 큰 빵판은 훨씬 더 많은 알파벳의 숫자만큼 요 구멍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자,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만약에 제가 B2라고 하면, 자, A, B, 그리고 B2니까, 숫자 2죠, 2는. 2니까, 하나, 둘 해서, 바로 이 지점, 이 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제가 B2에다가 꽂으라고 하면, 요 핀을 여기다가 꽂는 것이고요. 그리고 E, 요게 2입니다. 그리고 10에다가 꽂으라고 하면 이게 10이니까 요것과 요것이 만나는 지점인 바로 요 구멍에다가 전선을 꼽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적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구멍을 좀 쉽게 찾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자, 요렇게 같은 행 있죠? 요렇게 같은 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있는 요 구멍과 구멍 밑에 요렇게 한 줄짜리 요 전선, 자, 요렇게 생긴 요런 전선이 요 밑에 요렇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여기 있는 요 전선을 여기다가 꽂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선을 여기에다가
꽂는 것은, 자 이렇게 꽂는 것은 마치 제가 요것과 요것을 직접 연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제가 요 두 개를 연결하려면 이렇게 잡고 테이프를 붙이는 이런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빵판이 있으면 이렇게 핀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꽂아주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이 두 개의 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도 옆에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개의 핀을 연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멍들은 이 한 행에서 한 행으로 한 행의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끝은 이렇게 중간에 나눠져 있는 요것 앞 뒤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지만 요것과 요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한 것 같고 이렇게 연결해도 이렇게 연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연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더하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다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렇게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전구, 이 전지 자, 테이프가 끊겨서 제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하면 자, 이거는 뺄게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연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가 하나의 같은 그룹이고 이렇게가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는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빼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여러분이 건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건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이렇게만 연결해주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다가 제가 LED를 연결해 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자, 플러스를 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요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하니까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자 여기 제가 LED 램프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또 여기 옆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잘 배치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켜지죠. 요 빵판이 있기 때문에 요 전지와 요 불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전구를 연결해서 불을 켤 수 있게 되겠죠. 또 요 앞에다가도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요 앞에다가 그냥 자 이렇게 해도 불이 켜지죠. 왜냐? 자 여기 이것들은 같은 행은 불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겠네요. 자 같은 행은 같은 행이라는 것은 같이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빵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충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빵판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빵판의 목적, 빵판의 목적은 이렇게 여러 개의 부품들을 서로 쉽게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는 사실과 그리고 전기는 같은 행으로 통하고 이렇게 중간에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플러스의 극성을 띠고 이 전체가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게 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